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급 상승의 새로운 희망 서연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초보 탈출 넘버원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19강, 20강까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3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집중하셔서 공부한 내용 꼭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작할 때마다 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들 지금쯤은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 전원 꼭 끄신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시고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50분 동안만큼은 온전히 집중하셔서 우리 오늘 또 중요한 18번째 비교급 활용한 다양한 표현들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18번째 내용 시작하기 전에 7강 내용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장의 형식 가운데에서 5형식 문장, 어떤 걸 우리가 5형식 문장이라고 했어요? 주어와 동사 기본에다가 목적어까지 갖춘 3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을 때 이 뒤에 목적어에 보충어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목적어 자리에 특히나 긴 투부 정사구 아니면 긴 대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 우리가 그래서 빨리 이 목적어가 어떻다는 건데 보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요? 이 투부 정사구 또는 대절의 목적어를요 이렇게 보어 뒤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 목적어 it을 붙여줬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가짜 목적어 it은 해석하지 않았고 완성된 주어 동사 it 그리고 보어 목적어의 형태 문장을 같이 배워보셨어요. 특히나 자주 사용되는 5형식 동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ke it 붙여서 it을 붙여서 같이 좀 많이 봐주자 많이 친해지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보어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쉽고 어렵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중요하고 이런 동사 이런 형용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봅시다. 그러므로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makes it harder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어 먼저 해석하자고 말씀드렸죠. makes it harder 더 어렵게 만듭니다. 뭐 하는 것을요? 이 부분이 진짜 목적어 되죠. To process, 처리하고 그리고 remember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문장의 주어는 가볍게 들어보세요. 문장의 주어는 not getting enough sleep, 동명사 주어죠. 충분한 잠 못 자기가 주어입니다. 근데 정보 처리하고 정보 기억하는 건 누가 하나요? 지금 충분히 잠 못 자기가 잠 못 자는 게 정보 처리하고 정보 기억하는 거 아니죠.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건 우리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 동사의 주어가 다르니까 따로 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어요. 그래서 for your brain 너의 뇌가 처리하고 뇌가 기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됐네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Therefore, 그러므로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 못 자기는 makes it harder, 더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 뭐 하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사구 의미상의 주어 익숙해지면 아, for 이게 이거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구나. For your brain, 우리의 뇌가, 당신의 뇌가 처리하고 기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일수록 오히려 잠 자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친구들이 그래 시험 전날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서 우리 스키마 이렇게 차곡차곡 좀 저장되는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리하고 기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2번 문장 보실게요. 자, we considered it possible.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먼저 해석을 보시면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됐죠.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보어 먼저 해석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시 지금 받고 있는 진짜 목적어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이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뭐를요? 우리 팀이 새 프로젝트 시작하는 거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되죠.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한 번 더 consider it 붙여서 붙여서 외워주세요. consider it, make it,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오형식 동사 뒤에 it을 붙여가지고 여러 번 읽어주셔서 조금 입에 붙으면 이거 보자마자 considered it, 아 이거 뒤에 진짜 목적어 들어있구나. 그래서 뒤에 대절이나 투부정사고 찾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중요하고 이런 쉽고 어렵고 이런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오형식 문장,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많이 들어가더라.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늘 공부하실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구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독해 상황에서 만났을 때 해석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법적으로도 오늘은 되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법으로나 독해로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아주 유명한 구문을 만나서 또 친해져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ABC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살짝 멈추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쌤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장 잘 이거 뭔가 좀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수업 끝나고 나면 보자마자 착착착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 구문들 안에 ABC 안에 어떤 구문들 들어있는지 첫 번째 구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자마자 첫 번째 구문이 어떤 게 될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비교급과 비교급이 정관사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콤마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얘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하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쌤이 요새 손에 힘이 없나 봐. 손에 자석도 던지고 분필도 던지고. 네, 손에 힘을 꽉 잡고 해볼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실게요. A 할수록 요 자리를 우리가 A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편의상 한번 넣어볼게요. 편의상 A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B라고 보면 여기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죠? 비교급, er이 붙거나 아니면 앞에 more a, more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한다. 여기 문장 보실게요. The longer I listen to the music, the more relaxed I get.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음악 들으면 편안해지시나요? 어떤 노래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오래 들을수록 더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교급 er 붙인 비교급이었고요. 여기는 the more relaxed, relaxed 꾸며주니까 more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표현이죠.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한다. 얘는 문법 문제로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냐면요. 앞에서는 이렇게 비교급을 주고 뒤에서는 the more 대신에 갑자기 most? 최상급? 아니면 원급 같은 거 써서 여기는 반드시 비교급과 비교급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급이 아닌 다른 형태 원급이나 최상급 같은 걸 주고 틀리게 유도하는 밑줄 긋고 틀린 부분을 찾게 하는 그런 문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칸마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거 한다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쉽죠? 두 번째 문장도 보실게요. The more you commit to playing your war, the more vivid your experience will be. 되시나요? 지금 이 문장에서 더 많이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거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먼저 앞에 거부터 볼까요? The more you commit to, 여러분 commit to, 이때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어디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어디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devote라든지 commit이라든지 이런 동사들 뒤에 전치사투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 ing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commit to playing your war. 우리 역할 플레이를 하는데 더 전념할수록 더 집중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the more vivid, 더 선명합니다. 뭐가요? Your experience will be. 당신의 경험은 will be. 원래 문장은 이거였겠죠. Your experience will be vivid였었겠죠. 그죠? More vivid였었겠죠. 근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위치 바뀌게 됩니다. 보충어 성분이 앞으로 나갔어요. The more vivid. 더 선명해질 거다. 뭐가요?
Your experience will be. 당신의 경험이 더 선명해질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은요, 여러분들 어렵지도 않거니와 거의 단어처럼 기억하셔도 되는 그런 표현이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챙기자면 비교급과 비교급이 정관사로 연결돼서 컴마를 기준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비교급이 아닌 원급 또는 최상급이거나 드물지만 뭐 정관사가 아닌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해석을 갖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비교급 활용구문 너무나 간단하게 클리어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거 다 되셨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유명한 to 표현입니다. 이거는 중학생도 안 된 친구들도 다 많이 알고 있는, 들어본 그런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쌤이 한 가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투투를 만나면 너무 많은 친구들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쌤 이거요,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To A to B,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우시지 않았나요? 물론 이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포커스를 조금, 글쓴이가 이 표현을 썼을 때에는 포커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뜻은 지금 그래,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 근데요, 우리는 지금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 근데 글쓴이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어떤 부분을 더 말하고 싶냐면 너무 심하다, 지나치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A하다. 글쓴이는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심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되라는 얘기예요. 보실까요? The cars are moving. 차가 움직이는데요. Too fast to see. 이게 이제 많은 친구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너무 빨라서 볼 수가 없다. 그래요.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글쓴이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차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 정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도. 너무 빨리 움직인다. 너무 빨라. 차 너무너무 빨라. 이거 못 봐, 못 봐. 못할 정도로 너무 빠르다. 그죠? 포커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글쓴이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의 의도, 너무 심하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똑같은 정도의 부사지만 to랑 so는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to는요, 부정적으로 지나치다. 우리 too much라 그러죠. 너무 많아, 너무 심해. 정도가 너무 많, 너무 어떤 그 원하는 분량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too fast, 너무 빨라서 to see, 보기에는 너무 빨라. damn clearly, 그래서 뚜렷하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to A to B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B를 하기에는 심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A하다라는 과도함,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더 볼게요. The noise from upstairs was too loud for me to focus on reading. 쌤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죠.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위층에서 너무 진짜 막 굉장히 결연한 층간 소음이 들리는 거야. 그냥 생활 소음이 아니고 막 의지에 찬 생활 소음, 이 의지에 찬 층간 소음이 들려서 쌤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그 아기가 그 당시 이제 그 박자 맞추는 게임 있죠. 박자, 이거 노래 맞춰서 박자 맞추는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짜 그것도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걸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문장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Upstairs, 위층에서 오는 the noise가 소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too loud to focus, 너무 커서 집중할 수 없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글쓴이가 TT 표현 사용할 때는 이걸 못할 정도로 너무 크다. 그죠? 너무 심하다. Too loud. 너무 커가지고 for me, 나한테는 내가 to focus on, 집중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에는, 독서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크다. 정도를 말하고 싶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투 오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살짝 약간의 오해를 바로 잡고
있고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글쓴이가 투투 표현을 쓸 때에는 이걸 하기에는 지나치게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자, 이번만큼이나 유명한 표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만큼이나 아마 친숙하게 알고 계신 표현 바로 쏘댓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하죠. 활용 빈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도 많이 보시게 될 수 있고요. 독해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that 꼭 내 거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 아시죠? So A that B. 이거 우리가 소위 이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요렇게도 많이 알고 계세요. 역시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매우 심하게 A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얘를 일어나게 일으킨 원인이다, 결과다 뭐 요렇게도 많이 외우시는 것 같아요. So A, 매우 A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할 정도다 라는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근데 이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so랑 such를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so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여러분 지금 요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있다면 그때는 so를 쓰셔야 됩니다. 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자리에 명사가 들어있다면 그때는 such를 쓰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so는 형용사 부사, such는 명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문장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so랑 such의 기본적인 품사 차이 때문인데요. 여러분 so는 얘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기 때문에 부사니까 형용사 부사 꾸며주는 겁니다. 그런데 such는요, 품사상으로 한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품사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각각 결합되는 품사가 다른데요. 지금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민우는 woke up,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일어났나요? 지금 여기 late 나왔습니다. late. 그러면 늦게 일어났다라는 부사 되겠네요. 그래서 아, 여기는 so late. 너무 늦게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That he couldn't make it. Make it 하면요. 어떤 뭐 약속 장소나 아니면 어떤 뭐 정해진 시간 내에 제 시간 맞추는 걸 뜻하게 돼요. 그래서 couldn't make it to the class. 수업 시간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정도였다. 라는 문장 되겠죠. 되시나요? 자, 다음 B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론 그래요. 우리가 so 하나 나왔으니까 이번엔 such 하나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 뒤를 보실게요. A for.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아, 명사니까 such가 들어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순도 조금 잘 보실게요. 원래 우리는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원래는 이제 살짝만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이제 관부혁명의 어순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로 각각 수식을 하게 되죠. 그죠? 형용사가 명사를, 부사가 형용사를, 관사가 부사를 이런 형태로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 매우 빨간 사과 하나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매우 빨간 사과 하나. 어떤 순서로 만들어질까요? 레드 사용할 거고요. 애플 사용할 거고요. 베리 사용할 거고요. 어를 사용할 겁니다. 어떤 순서로 결합하게 될까요? 매우 빨간 사과 하나는 A, berry, red, apple. 얘가 기본 어순이죠. 그죠? 자,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 순서를 좀 살짝 바꿔서 어순에 살짝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땐 조금 헷갈려 하시게 돼요. so를 기준으로는 so는 so 형용사 어 명사의 순서가 됩니다. so 형 어 명의 순서를 갖는데요. such 같은 경우는 such 어 명사 또는 such 어 형 명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가끔씩 어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서 살짝 말씀은 드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so that 너무 A 해가지고 B라는 결과가 일어날 정도다. 이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마 so랑 such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형용사랑 부사를 꾸며주는 것은 so가 되고 그리고 명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such가 되더라.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 연습할 때도 so랑 such를 조금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해석 아직 안 보셨죠? I was such a fool. 나는 너무 바보였어. 너무 바보였어. That 어떤 일이 일어날 정도로요. I believed everything he said. 걔가 말했던 거 다 믿을 정도로 너무 바보였어. 쌤 예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께서 부산에서 출장을 오셨는데 여러분은 당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출장을 오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지갑이랑 핸드폰 등등을 도둑을 맞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필 또 그때 현금이 있었어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자꾸 저는 어떻게 해요? 그때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집에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핸드폰 드릴 테니까 전화 뭐 다른 분에게 전화해보셔라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네. 부모님이 또 뭐 출장을 가셔서 한국에 안 계시고 막 결론적으로는 제가 2만 원인가를 드렸어요. 2만 원인가를 드리고 계좌번호도 알려드렸는데 물론 그분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부산 분이시지만 아주 말끔한 서울 말씨를 사용하셨고요. 쌤이 너무 바보였던 거죠. 그죠? 자, 우리 이제 문장으로 확인을 해보실게요. 근데 사람이 참 그 뒤로 내가 똑똑해졌다고 해야 되나? 현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쌤이 또 고속터미널 쪽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막 다가와서 저기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딘가에서 막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어디시래더라? 뭐 광주인가 전주인가 무슨 주에서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 아, 저 시간 없습니다. 막 이러고 도망쳤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제 한 번 당하고는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속지 마세요. 문장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오늘 우리 세 가지 구문 배우셨는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쉽고 그냥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구문들입니다. 하지만 활용도는 높기 때문에 쌤이 오늘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오늘 좀 문장이랑 또 이따 기출 문제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거죠.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know the more connected we are to you. 원래 문장 순서는 we are, 우리는 connected죠. connected to you. 근데 더 more가 들어가면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많이 모모하다 그러기 위해 보어가 앞으로 나간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e more connected we are. 더 많이 연결될수록 누구한테요? To you. 당신에게 더 많이 연결될수록 The better. 더 잘할 거래요. 뭐를요? Will perform. 우리가 학교에서 and in life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 더 잘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죠. 이 부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그래서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사실은 더 잘하게 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과 부모님에 대한 그런 지문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머니의 어떤 이야기가 귀찮다. 엄마 간섭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만일 엄마가 정말 관심 안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이게 또 마음이 은근히 서운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과 더 많이 대화도 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이럴 때 그런 친구들이 학업 성적이나 어떤 그 본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와 대화 많이 하세요. 아버지와 대화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더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은 노란색만 해석해 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The more you visualize yourself achieving your goals, the more your mind will search. 자, 지금 이 부분이요. The more you visualize.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여기에 막 이런 게 들어있다든지, 그죠? 이런 거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 정관사 대신에 이 형태는 아니겠지만 뭐 다른 부정관사 쓴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틀리시지 않을 거예요. 더 시각화하면 할수록 시각화한다는 건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원하는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자기 암시라고 그러죠. 이를테면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목표하고 계세요? 아마 가장 간단하게는 이걸 겁니다. 영어 딱 1등급 든 시험지 받았을 때 기분 어떠실까요?
그런 그 느낌인 거죠. 1등급 성적표 딱 받았을 때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딱 엄마 나 영어 1등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더 생생하게 그려보시는 거죠. 그럼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 그래야지. 아 그럼 안 되나? 엄마한테 이거 맛있는 거 해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그 얘기죠. The more you visualize. 당신이 더 많이 시각화할수록 뭐를요? Yourself. 당신 자신이 achieving, 성취하는 모습이죠. Your goals,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볼수록 The more your mind, 당신의 마음은 더 많이, 당신의 정신은 더 많이 어떻게 하죠? Will search for, 찾는 겁니다. 찾게 될 거다. To make it happen, 이 부분 보실까요? Make it happen, 이때 make은 물론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다. 당연히 사역동사 목적 보니까 happen이라고 하는 원형 들어갔죠. 그래서 make it happen. 실제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표를 머릿속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온 정신이 그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구조가 그게 가능한 방향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훨씬 용이하게 해준다고 하죠. 선생님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게 있었다. 석사 할 때 논문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만두고 싶다. 교수님이랑 막 의견 차이 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때 머릿속으로 졸업하는 모습 되게 상상해 봤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이제 다 그 이제 그 학위증도 받고 부모님이랑 같이 축하도 받고 이런 모습 상상했는데 정말로 졸업할 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게 정말 가족들이랑 같이 꽃다발 들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래서 아 그동안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목표 꼭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또 가고 싶은 학교 쌤이 꼭 사진 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시간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게 더 여러분들의 목표를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we just kept doing it because we were too busy to think of a solution. 여기 지금 보시면요. Too busy. 자, 우리가 to를 만나면 기본적으로는 그죠? 너무 바빠서 생각할 수가 없다. 너무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데요. 자, 물론 맞는데 글쓴이의 취지가 약간은 이제 너무 쉽게 해석을 하면서 취지가 살짝 조금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글쓴이가 이 표현 사용할 때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We were too busy. 우리 너무 바빠. Way too busy. 너무너무 바빠. We just kept doing it. 우리는 그냥 그 하던 거를 계속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Too busy. To think of a solution. 해결책을 생각하기는 너무 바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쌤 여기 투투는 부정어 없는데 왜 이게 생각할 수 없다예요? 이 얘기를 가끔씩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이 말이 생겨났을 때는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바쁘다. 이 표현이 점점점 그래서 얘를 못한다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글쓴이가 이 표현 사용할 때 원래 목적은 너무 바쁘다. 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나침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번 봅시다. 오케이. 쌤 자꾸 해석을 까먹지. 자, the water was too lukewarm. 어려운 단어 나왔나요? lukewarm. 근데 실제로는 많이 씁니다. lukewarm 하면은 미지근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warm이 아니고 왜 약간 그 기분 나쁘게 미지근한 느낌 있죠. 그래서 따뜻한 정도도 아니고요. 물이 너무 미지근해서 지금 too lukewarm. 어때요? 너무 미지근하다. 아우 막 이거 너무 미지근해. 먹자마자 막 너무 미지근해서 to make a cup of tea. 차를 타 마시기에는 이거 너무 미지근해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쓸 때에는 미지근해서 만들 수가 없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거 못 만들 정도로 물 너무 미지근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물이 너무 미지근했다. 차를 만들기에는 되시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In his famous book,
유명한 책이에요. Three Musicians. 그의 유명한 책인 Three Musicians에서 He used abstract forms to shape the players in such an unexpected way. 보세요. 지금 such a 형용 보이시나요? 우리는 아까 전에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같이 보셨는데요. 어때요? 관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A such unexpected way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이 부분 어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은 such a 형용사입니다. 자, 보실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so 또는 such가 얘는 명사랑 결합했으니까 such 나왔는데요. 자, 너무 그래요. AB 붙일 수 있죠. 너무 A해가지고 B라는 결과가 일어날 정도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 유명한 책인 Three Musicians에서요. 그는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To shape the players. 선수들의 어떤 형태를 지우는데 추상적인 방식을 적용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냐면 such an unexpected way.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unexpected way 한 방식으로 적용했다가 아니고요. such an unexpected way. 상당히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추상적인 그런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정도입니까? 결과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정도죠? When you first see 당신이 처음 그의 예술 작품을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은 You assume that 당신은 이렇게 가정하고 추정하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너무 추상적인 방식을 적용해서 nothing makes sense. 아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야. 뭐 전혀 뭐 알아볼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만났을 때 so랑 such가 들어있는 문장 만나면 자 such an unexpected way 너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이런 일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볼게요. 어떤 일?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당신이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면, 처음 보면 You assume that, 뭐야, nothing makes sense, 아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뭐가 강조됐나요? 너무나 지나치게 예측하지 못한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nothing makes sense 요거는 사실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명사에다가 부정어를 붙이면 nothing이죠. 명사에 부정어를 붙이면 결과적으로는 동사를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너 시간 있어? 너 돈 있어? 이랬을 때 오빠가 가끔씩 와서 쌤 야 돈 있냐? 어렸을 때요. 야 돈 있냐? 이러면 나 빵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빌려주기 싫으니까요. I have 굉장히 영어적 표현으로 쌤은 대답한 거죠. I have no money예요. No money. 나는 빵원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보세요. 명사에 지금 부정어 붙어있죠. 바꿔 말하면 동사를 부정한 겁니다. I don't have any money예요. I don't have.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작을 부정합니다. 동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nothing makes sense는요. nothing makes sense는 부정어 명사에 붙었죠. 이거는 a thing doesn't make sense예요. 하나도 make sense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thing makes sense.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었고요. 되시죠? 자, 그래서 오케이. 우리 해석 쌤이 또 빼먹었는데요. 봅시다. 6번 문장입니다. Many people are so caught up with their own needs that they ignore the good done for them. 자, 이 문장 봤더니만 so 대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 so caught up. 쌤 아까 전에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볍게 들어봅시다. 우리 동사에다가 ing 붙인 진행 현재 분사, 동사에 ed 붙인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때 그 분사들은 문장 내에서 어떤 품사를 갖게 되나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ing, pp 형태는요. 문장 내에서 형용사처럼 기능합니다. 형용사. 그래서요. 지금 얘는요. be, pp, 얘 지금 pp입니다. catch의 pp 형태인데요. pp, 분사는 형용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o caught up with. 틀린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죠. 너무 사로잡혀 있다. 많은 사람들은 are so caught up with. 자,
그래서 여기 된 나왔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 너무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정도구나. 상당히 A하다 보니까 매우 A에서 B라는 일이 일어날 정도구나 라는 것을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Got a with their own needs. 자기들 자신의 needs. 이거 동사 아니겠네요. needs 이래놓고서는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that they ignore.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길 정도죠? 그들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뭐를요? The good.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정관사에다가 형용사 붙였을 때 형용사 일반 복수명사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the good 하면은 보통은 뭐가 되냐면 good 뭐 things나 아니면 good people.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the old, 뭐 the aged. 이게 뭐를 가리킨다고 배우셨어요? 요거 old people 또는 old things. 요렇게 나이 든 사람들 아니면 오래된 것들. The good,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정관사 더가 형용사랑 붙어 있을 때면 이 형용사한 것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혹은 형용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the good, 좋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되세요? 자, 좋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인가요? 명사 뒤에 PP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행해진 좋은 것들이죠. 이 안에는 뭐가 생략되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이 안에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너무나 오래전에 배웠습니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the good. 그래서 좋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인지를 자세히 꾸며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선행사를 자세히 꾸며줄 때는 어떤 거 붙여줍니까? 사람을 자세히 꾸며줄 때 who 붙여주고요. 사물을 자세히 꾸며줄 때 which나 that 이런 것들 붙여주죠. 쌤 한번 which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동사를 활용할 건데요. 지금 the good, 좋은 것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은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둘을 쓸 게 아니라 수동태, be 플러스 pp 형태로 써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비동사 써줄 거고요. 시제 지금 현재니까 저는 are 써볼게요. Which are, 얘는 done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PP 형태. 그럼 이제 됐죠? Do가 are done. 하다가 행해지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완성됐어요. They ignore the good which are done for them. 이 상황에서 관계대명사가 비동사랑 만나면 항상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PP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done for them. 그들에게 행해진.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필요에만, 자신의 그 욕구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사로잡혀 있어서, 정작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런 소중한 것들, 감사한 것들,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는 잊게 된다. 그 증가를 알아보지 못한다. 무시한다. 요런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쁜 문장 나왔네요. 내용이 좋은 문장 나왔습니다. 6번까지 해서 우리가, 7번 더 있었나요? 쌤 자꾸 이 예문의 수를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네, paragraph입니다. 문단인데요. 여러분, 요것 좀 볼까요? 지금 문단이 주어예요. 본동사 어딨나요? 본동사가 seems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부분이 수식이죠. 어떤 수식어고 받고 있나요? 수식어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전관분 부부컴 기억나시죠? 얘는 지금 PP 형태인 분사구에 의한 수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사 written in French 프랑스어로 쓰여진 그 문단은 이렇게 되겠죠. 문단은 seems 어때 보이나요?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자, 그러면 아 여기 지금 too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문장의 주어는 paragraph인데요. 투부정사 동사 이해하다. 자, 이해하는 거는 문단이 이해하지 않겠죠. 이해하는 건 사람이 이해하니까. 지금 여기는 form이라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해석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나치게 difficult 하다라는 것을 글쓴이는 강조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To understand. 내가 이해하기에는요.
되시나요? 그래서 to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 보실게요. 자, 린다는 was so uncomfortable, so 나왔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정도였죠? So that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대절, 절이 나왔습니다. 정보가 더 많이 그죠? 정보량이 많죠. 아까 to 부정사 9에 비해서요. 이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떤 결과가 생길 정도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정도죠? She contacted the contest director. 어떤 시합에 참가하기로 돼 있었는데 컨테스트에 참가하기로 됐는데 너무 긴장되고 아 나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the following day 하면 다음날 이런 뜻이죠. 그 사건 일어난 어떤 사건 일어난 다음날에 코치한테 혹은 디렉터에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 상태입니다. 너무 불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정도였다. 바로 전화해서 저 못하겠습니다. remove 해주세요. 제 이름 빼주세요. 이런 상황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봅시다. The nurse showed Lina, 린다 아니네요. 리나, 리나에게 on opening. 여러분 여기 좀 볼까요? 요 동사 어때요, 지금? 우리가 수업 말미가 되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show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여주다. 이거 보여주다네요. 보여주다.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무엇? 을 보여주다.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였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누구에게 뭐를 보여줬는지 되시죠? 리나에게, 간호사가 리나에게 on opening 틈을 보여준 거죠. 그죠? 구멍이나 틈, on opening 열려져 있는 틈인데요. In the side of the incubator. 인큐베이터의 틈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나는 slipped her hand, 손을 그 안으로 이렇게 미끄럽게 이렇게 slip해서 이렇게 쓱 집어넣은 거죠. In and touched her daughter's hand. 아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인큐베이터니까 아마 이 아기가 조금 일찍 태어났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딸의 손을 만져봅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She lightly rubbed, 가볍게 문지르죠. The baby's wrist, 아기의 손목이랑 fingers 손가락 같은 거를 손이 이제 쑥 못 들어가니까 틈으로만 이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애틋한 상황이에요. Then 이제부터 지칭 추론 해볼게요. She turned to the nurse. 누가 돌아섰겠어요? 지금 리나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돌아서서요. As tears streamed down her cheeks.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눈물이 streamed down. 눈물이 막 뚝뚝 흘러내리면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얘는 지금 이 she는 리나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죠? 리나죠. When can I hold her? 언제 우리 애기 안아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ask Lina. 리나가 물어보는데요. Probably later today. 아마 오늘 이따가요. 오늘 나중에요. Later, 나중에. 오늘 이따가 나중에나 가능할 겁니다. After the doctor checks her. 의사가 아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의사가 검진하고 괜찮으면 이따가 안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Said the nurse. It is important that you bonded her. 중요합니다. 이거 보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it 해석하시면 안 되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요? That you bond with her. 당신이 아기랑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주어 여기 나왔어요. The more you are around her, the better it will be for the baby. 해석 어떻게 되나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그래서 쌤 친구가 한번 그 친구 아기가 되게 일찍 태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지금은 다행히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때 제 친구한테 뭐라고 말도 못 해주겠더라고. 그 친구 남편한테 막 연락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 이 친구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는 거 차마 못 물어보겠고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 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요. 자,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한다. 기억나시죠? 당신이 you are around her. 당신이 아기한테 아기 근처에 더 많이 있어 줄수록 the more you are 이때 아는 뭐죠? 당신이 있다란 뜻입니다. 이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 당신이 있을수록 around her 당신이 아기 주변에 더 많이 있을수록 the better it will be 더 좋습니다. 더 for the baby 아기한테는 더 좋습니다. 라고 엄마가 옆에 많이 있어주세요. 엄마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리나는 wipe the tears from her cheeks 눈물을 닦아내고요. with the back of her hand 손 등으로 닦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속해서 리나죠. 아까 2번 어디 갔죠? 여기 있죠. 당신이 본드 하는 거 이건 당연히 리나 엄마를 가리킵니다.
자, 리나의 남은 손으로 이렇게 한 손 내기 이렇게. You don't have to worry, my little darling.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애기야. 리나는 속삭입니다. I'm going to be right here with you. 나 네 옆에 바로 여기 있어줄게. 여기. 바로 네 옆에 있어줄게. 여기 you가 가리키는 것은 아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 됐고요. I can hardly wait. 거의 할 수가 없다. 나 정말 너를 빨리 너무 데리고 가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야. 너무 빨리 너 데리고 가고 싶어. To her surprise. 놀랍게도 우리 시간 있나요? 영어에서는 감정의 주어 밝혀줍니다. 요 표현 있죠. To one's surprise. 누군가에게 놀랍게도, 그녀가 놀랍게도 이런 형태로 사용하죠.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애기가 open their eyes. 애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and grasped Lina's finger.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a surge of joy. 기쁨의 어떤 경랑이, 기쁨의 그 솟구친 거죠. A shot through her. 기쁨이 그녀를 향해서 솟구쳐올랐다. 자, 그럼 정답이 이렇게 됐고요. 우리 오늘 공부하신 내용 어떻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세 가지 내용 우리가 지문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또 아까 우리 so랑 such 구분하는 거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알았다면 이 세 가지 내용 우리가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하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고 수업을 마무리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정말 정말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19강에서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